잠깐만. 약 알코올 5%로 해서 나온다는데? 아 뭔가 좀 아쉬운데. 먹자. 그래, 시간 관계상 5시. 먹고. 벌써 5시야? 먹자. 올려. 야, 이 비빔면이야. 팔도 비빔면이야? 비빔면 팔도지. 자, 오늘 먹방 한번 가볼게요. 예, 팔도 비빔면이고요. 그리고 맛있어 보이진 않네요. 뻘개야 되는데 뻘간 느낌은 없고 일단 뭐면잘 빨았지? 야무지게 빨았어요. 열번 빨았어요. 또안 비벼도 돼요. 다 비벼져 있네. 예. 그래. 제 손맛이 들어갔습니다. 너 계란 후라이 넣었니? 예. 하나 드릴게요. 하나 줘봐 그러면. 솔직히 맛있어요. 자, 가져가세요. 계란 후라이랑은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조합이. 짜파게티도 아니고 말이야. 두개 있구나. 네. 얼음 때문에 빨리 또안 먹어는 녹으면 볼게. 냉찬사 나겠노. 형이 이거 먹을게. 네. 계란 후라이. 드셔보세요. 먹어. 먹어보도록 합시다. 안 먹는다며? 한번 먹어보게. 맛만 보는 거지. 예.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, 지랄 드세요, 여러분들. 예. 지랄들 좀 그만하세요. 예. 아니 됐어. 먹지 뭐. 오! 야, 이거 뭐 반숙으로 잘했네. 맛있다. 맛있네, 랄프야. 면잘 빨았네. 야, 여름에 이건 못 참죠, 그죠? 비빔면 4개를 먹네. 대단하다 진짜. 이야, 라이프가 특별히 신경 좀 썼네 오늘. 너도 비빔면 땡겼지? 딱 먹고 싶더라고요. 맛있네. 굿. Very good. Fucking very good. 아, 굿. 존나 맛있는데? 맛있다. 이 시간에 비빔면 먹는 게 진짜 기깔나게 맛나게 먹는다 짜증난다. 여름에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요. 확실히, 그죠? 어우, 쉣. 계란 아쉬움. 표정씨 계속 쳐다보는 거 보소. 키우키우.
그때 짜증났네. 맛있다. 아우, 새콤달콤해. 젓가락 자위 야무지네. 야, 뚱땡고 맛있냐? 맛있어요. 이슬이 이거 용암 비빔면임 계속 쏟아남 이거 한 시간 쳐먹고 똥개발 개어 한 다음에 똥 싸러 화장실 가고 랄프한테 넘기고 깔끔하다가 장군과 자궁 잘 봐라. 아, 맛있다. 팔도비빔면도 여름에 판매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? 맞죠? 응? 맛 좋다. 아, 끝. 네. 아, 완뽕. 야무지네. 맛있다, 야. 너 다 먹었어? 네. 빠르네. 비빔면 볶았나 보다. 진짜 잘 먹네, 오늘은. 이제 똥 싸고 똥김 30분 해야지, 형. 야. 어우. 존나 맛있다. 아유, 맛있는데요? 아. 진짜 두 개 나눴어요. 맛있네. 오늘 우주 미스테리 예약되신 거 알고 계시죠? 이글 뭐야? 뚱뚱하고 식탐이 많은 와이프 때문에 미쳐버리겠습니다. 결혼한 지 2년 됐고 애는 없는데요. 전 남편이에요. 이혼 생각 간절합니다. 여자분들 생각도 좀 궁금해서 여기다 써볼게요. 혹시 생각이 바뀔까 해서요. 일단 아내는 굉장히 뚱뚱합니다. 엄청 뚱뚱해요. 몸무게는 절대 말 안 해주는데 제가 볼 땐 100kg가 좀 넘어가 보입니다. 와이프는 키가 155고요. 연애할 땐 그나마 좀 날씬했는데요. 아주 날씬 말은 뭐 이런 거 아니지만 딱 봤을 때 보통으로 보일 정도였으니까요.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한두 달은 관리하는가 싶더니 푹 퍼져버리더라고요. 계속 먹고 먹고 또 먹습니다. 알고 봤더니 원래 살이 잘 찌는 체질인데 레몬물 마시는 거? 뭐 그런 거랑 덴마크 다이어트랑 뭐 다이어트 밥 대신 먹는 쉐이크? 이런 거 광고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. 온갖 다이어트 식품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긴장이 풀렸는지 저런 원푸드식 다이어트를 그만두고 나니 식탐이 배로 찾아왔대요. 그렇게 해서 뒤지게 처먹었는데요. 이 자제를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. 결혼할 때 결혼 준비한다고 일 그만뒀었는데 취직할 생각도 없는지 아님 너무 뚱뚱해서 취직을 포기한 건지 일도 안 하고 집에서 하루 종일 처먹기만 해요. 제가 이번 주말에 하루 종일 같이 있으면서 먹는 걸 봤거든요. 아침에 눈 뜨자마자 짜파구리 2인분 해쳐먹고 간식으로 수박 반통 쳐먹고 식빵에 잼 발라서 2개 아이스크림 숟갈로 퍼먹는 거 반통
점심 먹기 전에 출출하다고 치즈 두 개 넣어가지고 떡볶이 한 냄비 헤쳐먹고요. 그것도 모자랐는지 1시 점쯤 그 전에 해놓은 닭도리탕 한 냄비 그 자리에서 밥 세 공기랑 뚝딱 해서 쳐 비우더라고요. 이 사람 새끼인가요? 밥 먹는 속도는 얼마나 빠른지 한 냄비를 해놨는데 제가 세 점 집어먹을 때까지 자기는 국물에 밥 비벼 쳐먹고 있더라고요. 치즈스틱이면 햄버거면 라면이면 먹고 느끼하다고 입가심해야 된다고 하드를 하나 더 빠네요. 그리고 저녁을 또 점심 먹을 때처럼 무식하게 처먹는데요. 자기 전까지 과일이면 이것저것 그냥 집어먹다가 자기 전에 야식으로 라면까지 끓여 처먹고 자더라고요. 아니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제가 이렇게 먹은 걸 나열해봐도 믿기지가 않아요. 꼭 제가 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이에요. 와이프 말로는 주말에 제 눈치 보여가지고 조금 먹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면 평일에 제가 일 나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처먹는다는 걸까요? 장 볼 때도 손이 어찌나 큰지 장 한 번 보면 50만원어치 장을 봐요. 겨우 두 식구 먹을 거 사는데 저렇게 50만원씩 사도 일주일이면 없어집니다. 그것도요. 코스트코 같은 곳에서 대량으로 사 먹어요. 주 메뉴도 냉동식품, 고기, 군것질거리, 과자, 빵 이런 것만 사 처먹습니다. 제 와이프는요. 웰빙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. 집에 간식 떨어지면 차 끌고 나가서라도 사와요. 마트 문 닫으면 집 앞 편의점이라도 가서 사서 처먹어요. 그리고 피자 같은 거 시켜주면 두 조각을 햄버거처럼 겹쳐서 먹어요. 그러면서 이렇게 먹으면 이렇게 먹으면 샌드위치랑 피자랑 같이 먹는 기분이야. 진짜 피자 얼굴에 처박아 버리고 싶더라고요. 먹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아요. 이러다 보니 한 달 식비만 150에서 160만 원 정도가 됩니다. 오로지 식비로만요. 아니 두 가족 사는데 식비가 저렇게 말이 되나요? 처음엔 좋은 소리로 운동 같이 하자고 이번에 어디 헬스장 할인한다더라 나랑 같이 다니자 애기도 낳아야 되는데 살이 좀 찌면 임신이 잘 안 된다더라 하면 저도 설득 다 해봤습니다. 일 안 가는 주말 아침마다 등산 같은 것도 다녀봤고요. 그럼 아주 그냥 세상 끝난 듯이 펑펑 웁니다. 당신 내 몸매 보고 결혼했어? 내가 뚱뚱해지니까 싫냐고? 나보다 운동하는 소리가 내가 뚱뚱해서 보기 싫다 뜻이겠냐고? 이렇게 울어요. 그럼 전 또 마음이 약해져서 아 아니야 그게 그냥 자기가 못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당신 건강 생각해서 그런 거야. 그럼 임신 준비할 때쯤 좀 빼자. 응? 알았지? 그래. 그리고 충격요법도 쓴 적이 있습니다. 저 대놓고 얘기했어요. 자기야 나 당신 너무 뚱뚱해가지고 당신 여자로 안 보여. 부부관계도 하기 싫을 정도야. 어? 밥 먹는 거 옆에서 보고 있으면 진짜 밥맛 떨어져. 그럼 또 엉엉 웁니다. 하 진짜 메비우스띠가 따로 없습니다. 수백 번을 반복한 것 같네요. 단지 와이프가 뚱뚱해서 싫은 것이 아니고요. 저렇게 지 건강 생각해서 운 띄우면서 펑펑 울면서 노력도 안 하고 집에 퍼져서 운돈돼지처럼 처먹기만 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꼴보기 싫네요. 어떤 날 우걱우걱 처먹는 모습이 혐오스럽기까지 합니다. 전요 제가 돈 벌어다 주는 걸 와이프 윗속에다 그냥 꼬라박는 느낌이 들어요. 제가 처갓댁 가서 말을 해봤어요. 아 이제 장모님 이게 좀 저 따님이 예 와이프가 장모님이 너무 미안해하시면서 내 딸이 그런 줄도 몰랐네 하면서 눈물까지 훔치셨어요. 와이프는 자기 어머니가 자기 때문에 사위 앞에서 눈물까지 흘린 걸 아는지도 모르겠네요. 장모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도무지 들어먹질 않아요. 이쯤 되다 보니까 부부관계도 하기 싫고요. 안 한 지 5개월쯤 됐어요. 집에 있는 여자가 저렇게 돼지가 처먹고만 있으니 모든 여자들에게 성욕이 쓰질 않나요. 어쩌다 야한 걸 봐도 쓰지도 않고요. 저는 성기능 장애가 온 걸까요? 어딜 가든 너무 창피해요. 부부 모임 같은 데 나가도 다른 사람들 다 있는데 자기 혼자 말도 안 하고 꾸역꾸역 처먹기만 해요. 사람들은 그걸 또 신기한 듯이 쳐다보고요. 회사 동료가 담배 한 대 피러 나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야, 나 좀 힘들겠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던지. 와이프는 변한 제 모습을 보고 또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지랄을 거리고 아주 하루하루가 미쳐버리겠습니다. 아하.
싫으면 그냥 욕했음 백수에 내가 번 돈 식비로 돼지새끼처럼 처먹고 같이 밖에 나가기로 싫을 듯 어퍼컷 존나 마렵다. 근데 여자분들이 또 결혼하고 나면은 이제 뭔가 이제 꾸밈 노동 끝이다. 이 남자랑 평생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좀 어느 정도 좀 힐링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허겁지겁 처먹으면서 살이 좀 찌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아. 거기다가 또 임신했다가 또 이제 애 낳고 나면은 그 이후로 또 엄청 먹는 또 여자분들이 또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사랑 못 받아요. 절대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. 예.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어느 정도 느슨해진 부부관계에 긴장감을 주려면 계속 관리라는 건 해줘야 된다고 봐요.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저요? 전 결혼 안 할 거예요. 만약에 결혼한다 그래도 여러분들보다는 훨씬 이쁘고 몸매 좋고 그런 여자를 만날 것 같아요. 예. 아닐 것 같아요? 누가 더 이쁜 여자, 누가 더 괜찮은 여자 만나는지 한번 보실래요? 예. 까불지들 마세요, 채팅창에서. 예. 쌈배한테 피고 그리고 이제 저 게임 방송 이어나가는 거 어떻습니까? 쌈배한테 피웁시다. 아니 나 담배를 또 화장실에 놔뒀나 보다. 랄프야 미안하다. 바로 갔다 올게. 돈 때문이라고요? 돈이라도 있으시든가요 그러면은. 매력도 없지 성격도 병신이지 방구석에서 그냥 반복되는 자유행위만 하는 예? 인방충 개병신 새끼들이 뭐 좀 돈이라도 있든지 그러면은 돈도 없는 병신 이 그만할게요 여러분들. 예. 담배 어디 있노? 화장실에 있지 않을까? 애들아 코트 돈 많아서 이쁜 여자 폼폼 능력이다 코트가 돈 없었으면 이렇게 되지도 안 됐어. 시비 걸지 말란 얘기예요. 왜 자꾸 시비 걸어요 저한테. 예. 네. 시비 걸지 마세요, 여러분들. 은연중에 여러분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여러분들한테 하도 처맞다 보니까 반격기를 쓴 거예요, 제 나름대로. 네. 이거 가지고 거품 물고 그러면 안 되죠. 제가 여러분들한테 처맞은 역사가 있는데. 뭘로? 의자 아 여기 병만한 어디 있는데? 실린더 앞에 한번 보세요. 아 있었구나. 아. 쌈밴드 싹 피고 그 다음에 우리 게임 방송 갑시다. 예. 이제 방송 시간이 약 40분 정도 남았는데 아 우리 저 요즘 좀 열심히 하지 않나요? 예. 내일까지만 방송하면 월요일 화요일 쉬어도 되겠죠? 예, 고맙습니다.